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컨트롤렛이라고 한두달 전에 나왔는데요. 그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서 이제 활용되는 메소드로 꽤나 이두달 동안 많이 바이럴이 돼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논문에 수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내용을 준비해서 이제 관련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미 뭐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한번더 언급을 하고 들어가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기반이 되는 LDM의 이제 전체적인 스트럭처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룰 거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네모 친 것처럼 이 컨디셔닝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컨디셔닝에 되게 다양한 컨디션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텍스트가 컨디션이 들어가서 이 프롬프트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이 이외에도 이제 이미지가 컨디션으로 들어가거나 좀 시멘틱 맵이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런 LDM 기반에서는 컨디션이 들어갈 때뭐 레이어를 하나 더 쌓아서 좀 아키텍처적인 부분으로 변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었고 이제 뭐 이미지가 컨디션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좀 변화 같은 게 민감한 편이었기 때문에 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주면서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게좀 여러 가지 한계가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트롤렛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지만 효과도 굉장히 좋고 코드나 모델도 다 공개되어 있고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례여서 제가 가져와 보게 됐고요.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먼저 이제 이런 피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프리트레인된 라지 디퓨전 모델을 추가적인 이런 인풋 컨디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컨트롤 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뉴럴렛을 예시로 들면은 X라는 피처를 받아서 이제 Y라는 아웃풋을 낼때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이 컨트롤렛이라는 모듈 같은 걸 하나 붙여가지고 기존에 이제 X에서 이제 Y 아웃풋을 내뱉을 때이 C라는 컨디션을 추가로 고려를 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뜯어보자면 여기 프리트레인된 라지 모델을 일단은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얘는 이제 프로즌을 시켜서 이 기존의 라지 모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추가적인 컨디션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붙여진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이 파란색 부분만을 학습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잘 하는 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다른 컨디션에 대해서도 잘 적용을 할수 있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붙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제로 컨볼루션이라는 그런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제로 컨볼루션 레이어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모두 이제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0이었다가 학습이 진행되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왜 0으로 처음에 이니셜리제이션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저자에 따르면은 처음에 이제 노이즈로 이니셜리제이션을 하면은 노이즈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제 컨디션을 받았을 때이 트레이너블 카피로 이제 전달해 줄때그 초반에 이제 몇 스텝 만에 이 트레이너블 카피가 이 컨디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처음에는 0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시켜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0으로 두면은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깃허브에도 많고 이래서 저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게
되게 간단한 이제 개념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이 이 제로 컨볼루션이 들어간 이제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왼쪽 부분은 그거를 되게 간소화 해놓은 그런 수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저희가 이제 레이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아웃풋 y는 이제 웨이트에다가 인풋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더해진 걸로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얘를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시킬 때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웨이트를 저희가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그렇게 그 웨이트가 0이더라도 처음에 들어오는 인풋이 이제 0이 아닌 경우에 편미분한 값들이 0이 아니니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은 0이 아닌 특정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측에 이 컨트롤러 피규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Y 아웃풋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 이외에도 오른쪽에 컨트롤렛을 거쳐서 이 우측 텀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 또한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로 편미분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 웨이트가 0이더라도 이제 그 편미분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렇게 아키텍처를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일단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은 기존 오픈소스로 풀려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추가적인 컨디션을 위해서 새롭게 제안한 부분은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제 인코더 블럭과 중간 블럭을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와가지고 이제 이 부분만 트레이너블하게 만들어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제로 컨볼루션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키텍처가 어떻게 고안됐는지에 관해서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은 논문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이 논문 GitHub 레포가 있는데 거기 디스커션 탭에 저자가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생긴 의문 같은 거를 실험을 해놓은 것을 이제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명을 할 건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인코더 블럭을 복사를 해서 나온 게이 디폴트 세팅이고요. 얘를 이제 셀프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그 아예 그냥 복사해오지 않고 그냥 간단한 CNN 레이어로 구성을 컨트롤렛을 구성을 한게좀더 파라미터가 적고 가볍다 해서 라이트 버전이라고 명명을 하고, 아예 좀더 줄여가지고 그냥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처럼 그냥 MLP 간단한 MLP랑 이제 레이어로 구성을 한걸 이제 MLP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다시 보면은 이런 기본 세팅인 셀프와 CNN으로 가볍게 만든 라이트랑 이제 MLP 구조 총이세 가지 버전을 비교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이 인풋 이미지를 특정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손으로 그린 것 같은 스크리블 맵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좀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건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좀 자세하게 줬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 기본 디폴트 세팅인 셀프 버전뿐만이 아니라 라이트랑 MLP에서도 모두 꽤나 괜찮은 결과물을 이제 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심지어 이제 컨트롤렛을 아예 안 썼을 때도 우측처럼 프롬프트를 되게 자세하게 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이미지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추가적으로 컨트롤렛 모듈을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이제 보존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셀프나 라이트나 MLP나 다 괜찮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일단 그 컨트롤렛의 존재 이유가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에서 좀더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셀프랑 라이트랑 MLP 간에 어떤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가를 또 추가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non prompt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좀 프롬프트를 이 우측처럼 꽤나 자세하게 줬어요, 퀄리티를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모두 제거하고 인풋으로 이 스크립을 맵만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인풋만으로 컨텐츠를 예측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컨트롤렛 인코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척도로 이제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디폴트 세팅 같은 경우에 스크립을 맵만 있어도 아 이게 약간 집의 모양이구나 하고 그 유출을 해서 나름 다양하게 생성을 해냈지만, 좀더 가벼운 네트워크나 MLP 구조 같은 경우는 그딱 스크립을 맵에서 컨텐츠를 좀 인식하는 그런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인코더가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널리시스랑 좀 연장선이 되는 게, 트레이닝을 시킬 때로 원래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텍스트 프롬프트로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학습을 시킬 때 랜덤으로 한 절반 정도를 아예 빈 스트링으로 교체를 합니다. 즉 프롬프트를 안 줬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컨디션 맵만 있을 때그 안에서 좀 시멘틱 컨텐츠를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좀 엠티 스트링을 많이 집어 넣었고요. 학습시킬 때도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했는데, 뭐 크게 이제 약간 GPU 한 개만 있을 때 혹은 GPU 8대짜리 클러스터가 한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GPU가 한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 모델과 이 컨트롤렛이 연결되는 부분이 뭐 미들 블락이랑 디코더 부분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좀 유동적으로 변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좀 미들 블락만 연결시켜서 트레이닝 스피드를 높이고, 이제 어느 정도 아 이제 결과물과 컨디션이 얼라인 됐다 싶으면은 디코더마저 연결해서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있다고 하고요. 클러스터 같이 좀 어느 정도 리소스를 쓸수 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컨트롤렛에서 학습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까지 원래 얼려놨던 거를 이제 풀어서 조인트로 트레이닝 시키는 게더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실험 부분이 사실 되게 볼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다양한 세팅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특정 컨디션 그리고 인풋 이미지로 해당하는 캡션 데이터, 이렇게 총세 가지 페어가 이제 필요한데, 기존에는 뭐 이미지 캡션, 아 이미지랑 뭐 컨디션만 있을 때 그러면 캡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직접 캡셔너를 가지고 와서 자동해서 만들기도 했고, 컨디션마다 한 대략 한 8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마다 이제 그 컨디션을 뽑아내는 또 프리트레인 모델 아니면 라이브러리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직접 제작을 했고, 데이터셋 규모 같은 경우는 뭐 만들기 어려운 것은 좀 적은 2만 5천 개부터 만들기 쉬운 거는 한 3밀리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실험 결과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해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아 먼저 하세요. 아네그 캡셔너로 이제 캡션 제작할 때는
그냥 나이브하게 뭐 블립트라던가 이런 캡셔너를 태웠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프롬프트 약간 디퓨전 형태의 프롬프트를 유추할 수 있도록 뭐 모디파이어라던가 이런 것까지 붙이는 방식을 취했을까요? 그 논문에 서술된 바로는 블립2도 아니고 사실 그냥 블립 모델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블립 모델을 사용했고 그냥 좀 나이브하게 캡셔너를 붙여서 그 나온 캡션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텍스트랑 이미지 사이의 얼라인먼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가 보네요. 컨트롤 넷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네네, 아까 아무래도 아예 그냥 랜덤으로 한 50%까지 마스킹을 한걸 보면 일단 컨디션과 인풋 이미지 간에 좀 얼라인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이 트레이닝 타임 100에서 600시간은 원 GPU랑 클러스터 환경 기준 두개다이 정도 걸린다는 거였나요? 지금 아마 리포트 된 거는 지금 모든 모델이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좀 충분한 퀄리티를 위해서 지금 클러스터 기준으로 측정이 된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에 따른 변화 같은 것도 실험 결과에 있어서 좀 그것도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더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 부분에서 empty string으로 준이 분석이 원래대로 학습을 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죠? 네, 이제 원래 세팅이 가장 왼쪽에 세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는 이제 그 컨트롤넷 모듈 자체를 간소화했을 때도 어느 정도 레이아웃은 잘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 사이에 뭐랄까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완전히 없애고 그냥 인코더만의 영향력을 측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크게 나서 그왜이좀더 무거운 인코더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정당성이 확보된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실험 결과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experimental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classifier가 free guidance 스케일을 9.0으로 설정했고 sampler는 DDIM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가지 프롬프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기존의 stable diffusion이 프롬프트 이씨 있게 학습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empty string으로 테스트하는 경우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 랜덤한 텍스처 맵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하여서 디폴트 프롬프트로 A Professional Detailed High Quality Image라는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utomatic Prompt라는 것인데 이거는 디폴트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생성된 결과를 그 Blip이라는 이미지 캡처닝 모델을 사용해서 얻은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네.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양한 그 디텍션 타입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 다양한 그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생성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아래 두 가지 그 오픈 피팝이나 오픈 포즈와 같은 그둘다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그 오픈 피팝을 보면은 여기 손이나 발등 되게 자세하게 컨디션 되어서 이미 그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컨트롤넷을 사용하면 그 컨디션을 더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왼쪽의 소스 이미지와 같은 프롬프트로 다른 그 디텍션 타입에 대해서 생성된 이미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봇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그 캐니 엣지
뎁스, HED 등등 그 다 여섯 가지 디텍션 타입으로 네, 생성된 결과입니다. 여기 그 페이퍼에서는 세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되어 있는데 이 첫 지금 제일 먼저 보시는 거는 컨트롤넷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비교입니다. 인풋으로는 캐니맵을 넣었고 그리고 왼쪽이 컨트롤넷 없이 그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만 사용했을 때이고 오른쪽이 컨트롤넷까지 붙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 스테이블 디퓨전만 넣었을 때보다 그 컨트롤넷 붙였을 때 더 뭐라 할까? 이걸 뭐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인풋 컨디션 맵에 알맞게 좀 레이아웃 같은 게 잘 보존된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왼쪽 네. 컬럼은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채널 더한다고 기존의 SD에다가 컨디션 어떤 식으로 넣어주나요? 그 애초에 이제 채널 축으로 이제 이미지를 붙여서 이제 저희가 유넷을 네. 태울 때도 원래 4채널로? 네네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이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으로 네. 이제 모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학습을 하는 거한 거죠? 왼쪽 컬럼도? 네네 이렇게 4채널 넣어서 그거에 상응하는 3채널 나오도록 예를 네. 들면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로 보여준 게 sudden convergence phenomenon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sudden convergence phenomenon이란 그 training process에서 모델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input condition을 매우 잘 따라간다는 것인데 이 결과를 보시면 그 여기 6100 step 전까지는 그 애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 냈다면 어느 순간 이후로는 그 테스트 컨디션, 인풋 컨디션으로 받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형상을 매우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까 그 메서드 파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다양한 그 데이터셋 스케일에 따른 실험 결과입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다고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마스크드 디퓨전으로 그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크드 된 파트에 대해서 펜 에디팅이 가능하다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디퓨전 컨텐츠가 매우 심플하다면 그 컨트롤넷을 사용해서 더 정밀하게 그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실험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 레벨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 마지막 50% 정도의 디퓨전 이터레이션에서 컨트롤넷을 뗀다면 그 이미지의 그 쉐입을 보존하지 않은 채 그 이미 그 해당하는 물체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실험 결과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마지막에 코스 레벨 컨트롤 가능하다는 게 네. 뭐 언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인풋 컨디션 창의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컨트롤넷의 확고한 장점이 이런 식으로 인풋 컨디션 맵이 있을 때 그거에 최대한 이제 가깝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만약 유저가 좀 이런 인풋 컨디션 맵에 가깝게 만들되 너무 정확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50% 정도에서 교체를 했지만 뭐좀 이거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면서 뭐 어느 정도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네, 다양한 케이스에서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어필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지금은 좀 화면상 제약이 있어서 예시를 사실 논문에 있는 것도 다 실지는 못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코드도 다 좀 깔끔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복잡하긴 하지만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이걸 기반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익스텐션이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레포 들어가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